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씨가 오늘 경찰에 출두해서 재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효성 기자. 네, 용산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영욱 씨가 이제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오는 셈인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미성년자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방송인 고영욱 씨가 오늘 오후 1시 35분 용산경찰서에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초 경찰과의 약속 시간인 2시보다 20분 이상 이른 시각이었는데요. 네. 평소 함께했던 매니저 2명과 승합차에서 내린 고영욱 씨는 흰색 셔츠에 검정색 정장,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평소 방송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말끔했습니다. 경찰서에 오는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이 초췌한 모습으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오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고영욱 씨는 아침 일찍부터 자신을 기다린 100여 명의 취재진 앞으로 다가와서 포토라인에 서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로 입을 뗐고요. 말끔한 모습과는 달리 어두운 표정과 또 긴장된 모습으로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오겠다라는 말로 짧게 신경을 전한 고영욱 씨는 재빨리 2층 강력 2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냐, A양이 미성년자임을 언제 알았냐 등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다시 한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조사실로 들어갔고 이후 조사실 철문은 곧장에 닫혔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현재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에 잠깐 모습을 보인 담당 형사는 수사가 잘 진행 중이라면서 귀띔했고요. 조사 시간을 서너 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영욱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취재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번에 고영욱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죠. 네. 사실 이번 경찰의 소환 요구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영욱 씨가 무리해서 출석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경찰 소환에 응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다수의 연예인들은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법조계 또 연예계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들도 고영욱 씨가 직접 경찰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왔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 고영욱 씨는 취재진들이 경찰서에서 본인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영욱 씨가 이렇게 언론의 노출을 감행하면서까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고 또 스스로 출두를 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에 대해 고영욱 씨의 측근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말을 전했는데요. 여론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고영욱 씨 본인이 현재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하루빨리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했다고 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영욱 씨는 오늘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취재진들이 모일 것을 우려해서 여기에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석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경찰과 다시 협의를 해서 출석 날짜나 시간을 조정할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예정대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영욱 씨의 바람대로 이번 재조사가 그가 주장하는 억울함이나 혹은 잘못된 점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재수사의 핵심 내용은 어떨지 좀 짚어주시죠. 네, 경찰이 고영욱 씨를 상대로 지난 9일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10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기각되면서 재수사라는 방침이 내려왔죠. 네. 추가 증거 확보가 절실한 이번 재수사에서 첫 번째 핵심은 고영욱 씨와 A양의 정관계에서 고영욱 씨의 강제성이 있었나 여부입니다. 네. 고영욱 씨는 지난 7일 그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혐의, 그러니까 상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양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5일 고영욱 씨와 A양의 두 번째 만남의 경우에는
앞서 한 차례의 만남과 성관계 이후에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찰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가 아닌 간음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영욱 씨가 애초에 이 성관계를 그 목적으로 두고 A양을 만나냐라는 데 집중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쟁점은 고영욱 씨가 A양이 미성년자인 줄 언제 알았나인데요. 네. 피해자인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고영욱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성년자라고 밝혔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고영욱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라고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 경찰은 그 피해자의 증언과 또 고영욱 씨가 방송 제작진에게서 얻은 A양에 대한 정보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고영욱 씨가 피해자가 그 미성년자인 줄은 분명 알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갈래의 추측과 또 주장에 혼재한 고영욱 씨의 제조사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경찰서에서 Y스타 김효성이었습니다.